국내 타이어 빅3라고 할 수 있는 금호, 넥센, 한국타이어 이렇게 있는데 이 전기자동차 전용 타이어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고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에서 이제 누가 승기를 잡느냐가 최근 이제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출시를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이 전기차 신차 타이어 이런 부분을 공급을 막 해줄 수가 있느냐, 이게 또 중요한 그런 화제거리가 됐다라는 부분인데요. 원래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한국 타이어가 전기차 타이어를 가장 먼저 출시를 했고 이어서 이제 빅3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네. 그중에 이제 금호 타이어와 넥 넥센 타이어가 그 흐름을 잇고 있는 건데 기아의 첫 그 순수 전기차가 EV6라고 우리가 말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저희가 그림을 좀 이해하기 쉽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금호 타이어의 전기차 타이어 와트론이 있고 그 옆에 넥센 타이어의 로디안과 엔펠이 있고 그 옆에 한국 타이어의 이제 키너지 이게 신 모델을 이제 출시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요, 독일 브랜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폭스바겐과 손을 맞잡아서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 이 폭스바겐의 첫 전기 SUV라고 해서 그 ID.4 아실 겁니다. 네. 여기에 18인치에서 그 21인치까지 굉장히 다양한 규격으로 그 타이어를 이제 납품한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외에도 뭐 포르쉐와 아우디 있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 니오에도 그 전기차용 타이어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현실 이런 부분에서 시장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다. 라는 게 좀 핵심 이슈입니다. 네, 그만큼 타이어가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존 완성차에 비해서 전기차는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그 타이어가 그걸 또 견뎌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그런 기술력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전기차에 가솔린 타이어를 장착하고 달려보셨던 분들은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소음이 좀 많이 느껴진다라는 네. 부분인데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음이 적습니다. 그래서 ASMR을 해도 된다라고 네. 할 정도인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 노면에서 타이어를 이제 사용했을 때 나는 타이어 이제 그 소음이 자연스럽게 이제 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출발 시 휠 스핀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헛바퀴 도는 거 그런 부분이 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차량 속도를 갑자기 올리거나 뭐 낮출 때 급 가감속이라고 얘기할 텐데 이때 상당히 좀 자연스럽지 않은 주행 이런 부분이 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 전용 타이어로 꺾이고 달려봤더니 훨씬 소음이 줄어들고 또 예기치 못한 휠 스핀 같은 경우에도 생기지가 않고 또 고속 주행할 때 좌우 흔들림이 없으니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주행이 가능하고 그 그립력이 좋다고 합니다. 접착된다라는 네, 이런 네.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장거리를 이제 주행할 때 피로감이 적다라고 훨씬 좋다라고 얘기해서 전기차에는 전기차용 타이어를 쓰는 게 맞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전기차를 정말 이해하면 좋을 게 말씀하셨다시피 전기차 차체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터리의 무게감이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내연 기관차 대비해서 몇백 킬로그램이 좀 차이가 나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배터리의 무게나 전기차의 무게가 꽤 많이 나가다 보니까 타이어가 하중 지지력이 좀 필요합니다. 네. 이게 안 되면은 전기차 자체 주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확연히 차이가 되는 게 엑셀을 밟을 때에도 큰 차이가 나는 게 이 토크라고 합니다. 바퀴를 이제 회전할 때 회전하는 이제 힘을 얘기하는데 네. 이게 가솔린 토크와 전기차 토크가 크게 다른 구조, 아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가솔린 이 타이어, 이 토크 같은 경우에는요.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비실비실하게 이제 출발을 하다가 웅 하잖아요. 네, 네. 이건 이제 전문용어로 RPM이 이제 높아진다고 하는데 그럴 때 이제 힘을 내게 됩니다. 네. 처음은 약하지만 확 이제 힘을 내게 되는 거고 전기차 토크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거죠. 맨 처음부터 확 때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엔진이 없으니까 모터를 가동하게 되는데 이 최고 토크를 내야 되니까 여기에서 힘을 내게 되니까 아무래도 마모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잘못하면 이제 미끄러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잘 보완을 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기술력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전기차 타이어 이런 부분을 이제 만들 때 이런 초기술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에서도 이게 하나의 차별화된 이제 경쟁력 이런 부분을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이제 금호 타이어가 내세우는 기술력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금호 타이어 쪽에서는 공명음을 최소화하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타이어의 소리가 나는 걸 이제 공명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기타줄을 이제 통 튕기면 그 띵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게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공명통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크게 들릴 수 있는 건데 이걸 이제 줄이는 방법으로는 흡음재라고 합니다. 이게 공명음을 흡수해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흡음재가 들어가면 이제 이게 프리미어 타이어가 되는 것이다라고 되면 되고 싼 타이어는 이게 없다라고 예, 보시면 되는 것 같은데 네, 네. 이게 이제 금호 타이어에서 K 사일런트 시스템이라고 사일런트라는 거는 이제 영화 하신 분들은 네. 침묵이잖아요. 소리 그쵸. 없애는 거 네. 이런 시스템 기술력을 이제 적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흡음재 이 공명의 소리를 없애주는 그런 뭐 디자인 면적 폭 넓이 고려해서 이거를 이제 형상하는 그런 이제 기술력이 있는데 이게 2014년에 국내외에 이게 이제 특허로 이제 등록이 돼서 이거 하나의 기술력 우리가 자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패턴 설계 이 부분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내세웠는데 이게 주행 안정성이나 그리고 핸들링 이런 부분에 좀 자연스러운 그리고 안정적인 흐름을 준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타이어의 패턴 같은 경우에는 무늬 같은 거, 모양 이런 걸 네,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아름답게 이렇게 디자인한 게 아니라 나름 이제 과학적으로 어떻게 파야 되는지, 네.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는지 이게 좀 많이 다르던데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소음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알려지고 이런 부분을 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들을 조금 더 그립감 이런 부분을 좀 유지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데 운전자가 느끼는 소음도 넥센 타이어 쪽에서는 한 기존 제품 대비해서 5dB 좀 낮게 예, 만들었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접지력이나 제동력, 이제 브레이크를 제동력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높였다라는 설명을 기업 측에서는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국 타이어가 전기차 상용화 전부터 사실 이제 이런 타이어를 개발을 해왔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런 우수성이 있지만 또 하나의 좀 놀라운 점은 국내 이 교체용 타이어 업계 이런 부분에서 좀 두각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그 전기차 타이어 규격을 다양화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은 한 16에서 17인데 18에서 19인치 이런 부분을 이제 추가한 거 이런 게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우리 시장에서도 이미 여러분 뭐 잘 아시고 관심 높으시겠지만 뭐 2차 전지 산업도 지금 굉장히 지금 뭐 급등하고 핫합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을 아마 베팅한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뭐 이제 앞으로 한 4년 후면 거의 뭐 지금의 한 4배 수준으로 규모가 네.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네. 또 타이어 관련주 또한 아주 성장성이 기대가 되죠. 네. 그래서 이 타이어 시장, 특히 이제 전기차 시장이 왜 전방 산업일 수 있잖아요. 굉장히 성장성은 밝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 시장 조사 업체가 있는데 IHS 마켓에 따르면요. 올해 이제 글로벌 시장 규모를 여기서 좀 파악을 해 봤는데 그 작년보다 한 72% 이상 늘어나서 394만 대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2025년도는 말씀하셨지만 좀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이 네. 되는데 이때가 약 1126만 대 규모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타이어 업체들이 지금 시장 이제 초기 단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노력을 초집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타이어 업계가 사실 상반기 실적이 좋았는데요. 하반기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물론 선임이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이 좀 올라가서 이런 부분으로 일부 업체는 작년 대비해서는 영업이익 좀 감소할 수 있는데 그래도 올해는 좀 긍정적인 실적 기대감은 연이어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거고요. 올해 또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자동차 시장의 전망이 밝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아무래도 신차 출시 효과 이런 부분이 자동차 그 타이어 업계에서는 신차 수요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 일각에서는 반도체 수급 문제 때문에 완성차 제조사들의 좀 힘듦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부분이 이게 중고차 시장으로 좀 하나의 대안이 또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교체용 타이어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가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고인치, 고수익 제품 좀 늘어나고 있어서 판매 효과를 또 톡톡히 얻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일 거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최근 하나금융투자에서 한국 그 타이어에 대한 그 투자 포인트를 제시를 했었는데 수익성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이 목표 주가를 5만 7천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도 있다라고 분석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